안녕하십니까. 돈코 말합시다의 아나운서 함윤호입니다. 지난해 10월 21일에 시행된 스토킹범죄처벌법이 시행 1년을 앞두고 있죠. 하지만 얼마 전 서울에서 또다시 끔찍한 스토킹범죄가 발생해 충격을 안겨줬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법 시행 이후에 신고된 스토킹 행위가 이전보다 무려 2배 이상 늘었다고 하는데,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스토킹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는 물론이고요, 피해자 중심의 보호체계 개선으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터놓고 말합시다는 스토킹 범죄 막을 수 없나라는 주제로 함께하겠습니다. 전북의 스토킹과 데이트 폭력 등의 현황, 또 처벌 강화와 피해자를 위한 보완책들, 아울러서 성인지 감수성 제고 등의 예방책들도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터놓고 말합시다는 유튜브에서 검색하시면 실시간 보기와 다시 보기도 가능합니다. 많은 의견과 제보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토론에 들어가기 앞서 도민들은 스토킹 범죄를 막기 위해 어떤 대책들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김세표 리포터의 도민 인서트로 함께 들어보시죠. 지하철역에서 스토킹 범죄 때문에 살인사건 난 거 봤어요. 좀 무섭고, 처음에 스토킹 당해도 경찰에 신고하면 물증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법적으로 문제가 좀 심한 것 같아요. 당했다 해도 해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냥 남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있는 것 같고. 스토킹 범죄가 또 종류도 다양해지고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아무래도 피해자가 편하게 살 수 있는 제도를 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 스토킹 범죄가 실제로 저한테는 오지 않을 것 같은 일이라고 느껴지지만, 막상 저한테 다가오면 되게 무섭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치안으로부터 안전이 좀 안 돼 있다? 대처가 좀 안 되지 않나? 워치는 위치 공유? 그런 거 빼고는 그냥 아예 도움이 안 될 것 같아. 나라 인식이 스토킹에 대해서 좋아서 그런 거다 생각할 수 있으니까, 저희 나라 인식이 바뀌어서 범죄라는 인식으로 딱 하면서 대처를 해야 좋지 않나? 집 앞까지 찾아가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택시로 따라간다든가 그런 많은 일들이 있었던 걸 봤는데, 모두가 다 신고를 할 거라 생각을 할 것 같은데, 근데 신고를 해서 만약에 처벌이 강하지 않다면 오히려 더 보복성으로 더 범죄가 크게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범죄에 대한 처벌을 더 강화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강화를 했을 때 신고자에 대한 보호도 더 충분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집행유예 플러스에다가 그래도 뭐 경찰을 더 도와준다든지 아니면 거리두기를 시킨다든지 이런 식으로 더 처벌이 강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도민들이 생각하는 스토킹 범죄 근절 방안에 대한 목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오늘 세 분과 함께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주 여성의 전화 임미정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그리고 전북지방 변호사의 박정규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프로파일러이신 우석대학교 경찰학과의 배상훈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아, 참 안타까운 이 스토킹 관련된 살인 사건까지 이어지고 있는 현실 속에서 오늘 이 스토킹 관련된 이야기, 특히나 스토킹 처벌법이 이제 시행 1년을 다 돼가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끔찍한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어서 상당히 많이 이 경범죄에서 중형 선고로 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정규 변호사님, 변화된 법 먼저 좀 말씀 취지를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지금 스토킹 처벌법에서 처벌되고 있는 스토킹 행위에 대해서는 과거에는 경범죄 처벌법에서 그 처벌을 했었는데, 예, 그 경우에도 행위가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보다는, 그러니까 지금 따라다니는 거, 예, 그리고 이렇게 대면을 직접 접촉하려고 했던 행위에 대해서만, 아, 예,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 등의 형식으로 처벌하도록 되어 있어서, 예, 실제로 변호사인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행위가 형사처벌이 되는 경우를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민사적으로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고는 있는데, 실제로 이게 가처분 신청인데도 재판을 통해서 판단을 받기 때문에 변호사의 선임 없이는 이 절차를 밟기가 어렵고, 예, 예, 그리고 이제 가처분 신청을 가처분 결정을 받기 위해서는 굉장히 증거들이 제대로 보강이 돼야 되는데, 개인이 그 증거를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CCTV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경찰의 도움을 받기가 어려워서, 예, 그, 예, 자료를 확보하기도 어렵고, 이런 절차를 통해서 접근금지 가처분 결정이 내려지는 경우가 거의 없어서 저 또한 이게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지금 부부 이혼한 부부나 이제 부부 사이에 생기는 그런 문제들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관계가 나빠지고 이혼은 안 돼 있고 별거 상태에서 남편이 부인에 대해서 스토킹 행위를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가정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규율을 하고는 있지만, 그 또한 굉장히 규율 범위나 처벌 정도가 굉장히 약해서 실제, 예, 예, 실효성이 거의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면 스토킹은 저희가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이제 과거보다 지금 더 많이 강화됐고 형도 강화가 됐는데, 일단 상대방의 의사에 동의 없이 반하는 행위는 부부관계를 하더라도 이게 스토킹으로 처벌이 된다, 이렇게? 아, 네, 네, 예, 그렇습니다. 네. 그 상대
의사에 반하는 경우는 네, 네. 모두 다 스토킹 되는데 이제 문자 메시지를 보낸다거나 전화를 계속해서 보내는 것도 스토킹으로 이제는 강화가 됐죠. 네, 지속적 반복적으로 그와 같은 행위를 통해서 문자 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계속 걸거나 본인이 원하지 않는데 그런 행위를 계속 반복할 경우에는 스토킹 행위에 해당돼서 스토킹 처벌법에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뭐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도 하고 있고 상당히 많이 강화가 되었습니다. 이해를 과거 수준에서 머물러 있는 스토킹 관련된 개념 정의로 이해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한 번 더 박정규 변호사님의 법률 개념 정의를 한번 해주셨고요. 배상훈 교수님 이제 프로파일러로 활동도 하고 계시면서 또 경찰과 교수신데 참 세모녀 살해 사건에 이어서 지난달 또 서울 신당역 범죄 현재까지도 이 스토킹 범죄는 이게 더 줄어들어야 되는 게 사실인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법은 만들어졌는데 예. 거기에 대응되는 경찰의 어떤 대응 태세 그리고 법에는 분명히 전담 경찰과 또 검찰의 전담 검사 이런 것들도 규정되어 있지만 실제에 예. 현실적인 형태의 스토킹 수사를 할 수 있는 경찰 인력이 사실 없습니다. 예. 이거 뭐 이렇게 표현하면은 제가 제 제자들을 욕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요. 예.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그것을 실질적으로 수사하고 뭐 어떤 조치를 낼 수 있는 방안을 할 수 있는 상황 자체가 안 되죠. 왜냐하면 예. 보통은 이중 형태의 보직을 맡고 있기 때문에 예. 자신의 원래 보직하고 원래 보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 스토킹 관련된 거는 이제 부과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담이 안 되는 거죠. 예, 네. 그러니까 어떤 사건에 신고가 들어오고 뭐가 되면 사실 그 사람이 가서 뭘 할 때 아주 최악의 경우는 허둥지둥 하는 경우도 있고 어느 법을 적용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도 있고 야. 또한 이것을 어느 수준에서 어떻게 경고를 줘야 될지 저 사람이 지금 저 가해자가 어느 위험도가 있는지 판단을 잘 못하는 겁니다. 예. 지금 바로 즉시 구금 어떤과 비슷한 어떤 조치를 빨리 해야 되는지 아니면 이거는 설득을 좀 하면서 하는 거지 그 구분을 못하기 때문에 지금 일어난 사건들이 바로 이제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이제 뭐 기각한 것도 그렇고 그렇죠. 위험 리스크를 했는데 가장 뭐 낮은 단계 나오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경찰청이 가지고 있는 체크리스트를 했지만 예. 실제로 그 체크리스트를 현실에 적용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가점을 어디 줘야 될지 모르는 겁니다. 예, 예. 그러니까 분명히 매뉴얼은 존재하는데 그걸 매뉴얼을 쓸 수 있는 사람의 어떤 역량이 부족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적용을 못하는 상태에서 지금 말씀하신 여러 그 사건들이 초기돼요. 초기에 이것을 바르게 이 물만 이쪽으로 틀었으면은 예, 예. 이것을 그렇죠. 대응할 수 있었는데 그냥 방치하다가 더 확대되거나 예. 이것은 법 적용 이전에 법을 시행할 수 있는 현실적인 역량 자체가 아직 부족한 상태. 예, 예. 근데 문제는 그거죠. 그래서 1년이 됐는데 이게 말이 되느냐? 근데 말이 현실적으로 이렇습니다. 그 이번 이제 일어나고 있는 이 끔찍한 사건들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면 데이트 폭력의 이제 피해자가 여성이 많은데 이걸 꼭 여성만을 위한 스토킹 처벌법 이렇게 좀 바라봐서는 안 되겠고 누구나 다 가해자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관계 속에서 임미정 대표님 지역에서도 많은 목소리를 좀 내고 계시잖아요. 이 사건 관련해서 좀 예, 한 말씀 해주시죠. 네, 그 뭐 저희는 여성 단체는 일단 신당역 그 살해 사건이 그 법원의 어떤 안일한 그 도주 우려라든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라는 이유만으로 그 예. 필요적 고려 사유에는 분명히 피해자에 대한 위해를 갖다 고려하게끔 되어 있었을 텐데. 그런 점들에 대해서는 별로 고려하지 않고 그냥 안일하게 영장을 기각한 그런 것과 그다음에 이제 회사 측에서도 서울교통공사 쪽에서도 가해자하고 피해자를 충분히 분리 조치를 하지 않음으로써 예. 좀 더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라고 생각해서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추모를 여성단체 연합 등 단체들이 모여서 추모제를 지냈고요. 근데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사회 전반적으로 깔려 있는 여성에 대한 혐오 문화라든지 차별 여성 성차별적 어떤 구조 사회 구조에서 비롯된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에 대한 차별과 혐오, 그다음에 구조적 폭력 해소를 위한 재발 방지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달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더불어서 여성이 안전한 노동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행정이나 사법이나 입법부가 좀 책임 있는 자세로 좀 마련을 해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죠.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게 꼭 여성만을 위한 법률은 아니에요. 사실은 스토킹 피해가 꼭 여성이라는 거는 아니죠. 전부 다 여성이진 않죠, 사실. 근데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여성이라는 점은 간과할 수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스토킹이나 데이트 폭력에 대해서 젠더 폭력, 여성 폭력이라고 그 이름을 붙이는 거고요. 그리고 가해자의 94.6%, 그 한국 여성의 전화에서 집계한 통계에 따르면 그 94.6%가 가해자가 남성이고 피해자가 여성이라는 사실은 분명히 이게 여성들에 대한 어떤 성차별적 구조에서 나오는 그런 폭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프로파일러이시기 때문에 어쨌든 한국 여성의 전화가 2021년 지금 3월 발표한 자료에 보니까 성폭력,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스토킹 포함해서 가해자가 94.6%입니다. 그 어쨌든 가해자가 남성이 많다는 것은 사실인 것이고, 그렇다면 이 가해자인 남성들이 더 경각심을 더 가져야 되는 것이잖아요. 이 스토킹 처벌법 관련해서. 그렇죠. 예, 그건 사실이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뭐 범죄를 분류하는 것으로서는 저희들이 프로파일러 입장은 이걸 이제 애정망상이라고 합니다. 에로토매니아라고 하는데요. 애정망상. 예, 예.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지금 서울교통공사의 전주환처럼 그 여성이 자기와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전혀 없습니다. 아예 일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이렇게 어떤 행동을 하면은 사회적으로 많은 어떤 기관이나 사람들이 뭐가 관계 있는 것처럼 느끼는 겁니다. 즉 사귄 것처럼. 그러니까 이게 소위 말하는 지금 말하는 스토킹이라는 것이 무슨 관계가 있었으니까 여자가 책임져야 된다 아니면 뭐 남자가 책임져라고 하는 생각 자체가 사실은 잘못된 부분인 거고. 그래서 애정망상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고요. 그러니까 애정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아닌 거죠. 예, 전혀 아닌 사이가 거죠. 아닌 거예요. 애정이 아닌 걸 폭력으로 미화하는 그렇죠. 거예요. 폭력을 이렇게 미화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그거부터 바뀌어야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인식의 전환이 되는 거고 젠더 폭력일 수밖에 없는 형태인 거죠. 예. 누군가 누구에 대한 폭력인 거죠. 그걸 바꿔나가야 되는 부분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성을 떠나서 사람이 사람에 대한 존중, 사람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마치 이제 이성이 되면서 애정망상으로 이어지고 극단적인 이제 결과까지 이어지는데 112 신고 스토킹 행위가 1년 사이에 2배 넘게 늘었다고 나옵니다. 이게 뭐 그러니까 늘은 것이 문제인 것이 아니면 이제 신고 정신이 투철해져서 더 많은 신고를 할 수가 있어서 처벌법이 강화돼서 더 신고를 늘어난 것인지 어떻게 좀 봐야 되는 것인지요. 박정규 변호사님. 지금 경찰청에 따르면 3월 달에 뭐 발생한 스토킹 범죄가 2,369건 전월에 비해서 2배 넘게 늘어났다고 합니다. 근데 저도 사실은 스토킹 처벌법이 생기기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이건 저희 개인이 아니라 이제 저희 의뢰인들 이런 류의 그 하소연들을 많이 들었을 때 이게 사실은 경찰이 관여하기에는 참 애매하다라는 답변을 제가 계속 해줬었고 그런 과정에서 스토킹 처벌법이 생기면 아 그때는 신고를 좀 한번 해봐도 되지 않을까요? 라고 조언을 했었고 실제로 그렇게 해서 신고가 들어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범죄가 없었던 게 아니라 사실은 스토킹 처벌법이 생기니까 아 이제 나도 조금 여기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 때문에 실제로 법에 그 지금 도움을 구하는 건데 현실적으로 아직까지도 이제 딱히 실효성이 있다라는 느낌이 들지는 않고요. 경찰에서 접수는 합니다. 스토킹 처벌법으로 접수는 하고 최근에 이런 살인 사건이 발생을 하면서 이제 경찰에서 조금 경각심을 더 갖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게 스토킹 범죄가 참 고통스러운 게 뭐냐면 개인이 갖고 있는 게 이게 지금 무슨 공포 영화에서 딱히 사건이 벌어지지 않지만 계속 그 두려움을 계속 주는 상태로 이제 1시간, 2시간 영화가 이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개인이 그런 삶이 하루 이틀 계속 이어지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나뿐만 아니라 나의 가족들이 어떤 위해를 당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있고 실제로 굉장히 이렇게 무방비 상태로 그 지금 되게 지능적인 스토킹 행위를 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사실은 이걸 증거를 잡기가 훨씬 더
어렵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사기관에서 그 피해자의 진술이나 이런 부분들이 말씀하시는 것 약간 무슨 뭐 망상처럼 그렇게 판단을 할 게 아니고 조금 위험할 수 있다라는 신호나 징후를 빨리 좀 받아들여서 좀 전에 이제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단 방향 전환을 확실하게 잡아줘야 이런 행위가 반복 하면 안 된다라는 예, 신호를 예. 초기에 줘야 되는데 이런 상태가 너무 이어져서 사실은 제 주변에 있는 분 같은 경우 거의 1년 가까이 지금 스토킹을 당하고 계시고 그리고 집까지 찾아와서 지금 아파트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에 대해서 송계를 하고 그리고 아이고. 예 계속 따라다니는 거죠. 이게 보여요. 따라다니는 게 보이는데 CCTV 같은 걸 확인하려고 해도 그게 당장 본인의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어려움들이 있어서 예. 지금 그분들이 정신적으로 받고 있는 고통이 굉장히 큰 게 사실입니다. 두 시간짜리 공포영화로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목소리 힘을 실다 보니까 변호사님 막 책상을 툭툭 휘두르셔서 이게 듣는 청취자분들에게 소문이 될 수 있습니다. 예예. 예. 회상훈 네. 교수님. 제가 오해될 말씀을 드는데 여기서 망상이라고 하는 게 예. 정신질환을 가졌다는 게 아닙니다.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애정망상이라는 것은요. 아주 이성적으로 차갑게 과학적으로 공격적으로 논리적입니다. 이 스토커들이. 좀 차이가 있네요. 예, 그러니까 전 범죄 불상으로 애정망상이라고 하는 건데 실제 예. 행동은 매우 지능적이고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전주환처럼 계산을 하고 아주 똑똑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해야지 공포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지 너무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예. 제가 여기서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이 범죄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 범죄라고 하는 것은 결과 범죄가 아니라 결과까지 가는 그 공포의 총량이 결국 범죄인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형태의 전주환처럼 칼로 뭘 찌르고 뭐 이런 형태가 아니라 그 전까지 피해자가 느낄 수 있는 총량의 공포 자체가 그게 범죄라고 계산이 돼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의 법체계에서는 거기까지는 계산이 안 되는 거고 마지막 단계의 상해 이런 걸로 되기 때문에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어쨌든 이제 처벌법 시행에서 경찰에 신고가 들어가면 경찰이 담당하는 부서의 전담 인력이 어느 정도는 이 젠더폭력 관련해서 다양한 위험이 있잖아요. 그리고 가해자가 94.6%가 남성이라고 한다면 관련해서 이제 시스템이 좀 보완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찰 자체로도. 원래 법 시행 이전에 예. 준비가 됐어야 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법에도 규정되어 있는 게 전담경찰관, 조사관이 그걸 충분히 이수를 했어야 된다고 하는데 예. 실제 현장에서는 그게 안 된다는 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 실제로 이 가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가해자의 위험도를 전혀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 가해자의 위험도라고 하는 것은 엄격한 지표에 의해서 이 위험도가 1년짜리가 있고 2년짜리고 3년짜리가 있습니다. 특히나 가해자 남성이 경찰 앞에서 그 위험도를 더 보이겠습니까? 사실은 그 오히려 그, 예. 그 남자 경찰한테는 굉장히 잘해요. 그러니까요. 굉장히 친근한 척하고 예. 굉장히 모범 시민 흉내를 많이 냅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 남자 경찰들이 속아 넘어간다는 건 아닌데. 그냥 넘어가는 형태가 많습니다. 하여튼 남성으로서 예. 이해를 할 수 있는 대목까지 치닫을 수도 예, 있다. 그런 이게 표현이 좀 문제가 잘못된데. 예. 물론 여성,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예, 많은 여성분들이 예. 오해하실 수 있지만 예. 이거는 그냥 우리 사회 남성 문화가 여러 쌓여 있는 켜켜이 쌓여 있는 것이고 그렇다고 여성 경찰관들이 이걸 제대로 할 수 있느냐? 사실 그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교육과 훈련을 그렇죠. 6개월 이상 받아서 전담으로 수사하고 그걸 조사를 할 수 있는 사람 이해해야 되는 예, 겁니다. 예. 그냥 대충 일주일 훈련 받았고는 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예, 예. 근데 경찰청에서는 그걸 너무 간과하고 그러니까. 있었어요. 임미정 대표님, 네. 지금 9월 21일 날 전북 여성단체 연합 등 여러 개 시민사회단체가 풍남문 광장에서 여성 추모했잖아요. 네, 네. 이럴 때 그 여성들만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 정말 가해자의 94.6% 남성이라면 사실 이런 추모는 남성들과 함께 남성 아니. 저희는 막지 않습니다. 누가 예. 오시든 아니, 물론 그렇겠지만 네, 막지 예. 않는데 어떻게 대부분, 보세요 그러면? 네. 그러니까 그거를 저는 여성 이게 여성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지만 그러니까 사회 전체의 여성에 그렇죠, 대한 전체죠. 인식과 예, 예. 인식과 다 맞닿아 있는 부분이 굉장히 크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성인지 감수성이라든지 여성에 대한 어떤 그 의식 자체가 성평등한 의식 자체가 예. 아직은 우리나라가 너무 낮다라는 생각인 것이고요. 그리고 예. 아까 우리 교수님께서 경찰 이야기 많이 하시지만 물론 초등수사나 이렇게 수사를 진행하는 경찰의 어떤 인식도 되게 중요하고 대응책도 중요하지만 저는
어쨌든 법원도 이번에는 저는 정말이지 한몫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판사님들이나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인지 감수성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여성에 대한 인식 그리고 그 스토킹 그 전체 범죄에 대한 맥락을 갖다가 제대로 알지 못하셨기 때문에 이런 영장을 갖다가 두 번이나 기각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태가 벌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예, 예. 그런 분들에 대해서도 저희는 성인지 어떤 그런 그 감성이 있는 어떤 그 교육들이 좀 이루어져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기분 나쁘실 수 있겠지만 체크리스크라고 네. 하는 그 교육 조사 요거는 네. 시스템화 돼 있지 않겠습니까? 네, 예. 그대로 했을 때도 위험도가 이렇게 낮게 나오니까 왜냐하면 체크리스트라고 하는 게 문항으로 돼 있는데 문항을 조사관이 또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느 쪽에 적용해 그러니까 예를 들면 1점을 줄지 2점을 줄지 3점을 줄지를 그렇구나. 판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 그것을 만약에 사실은 3점을 줘야 되는데 약간 2점을 줘버리면 벗어나 버리는 거죠. 그러면 벗어난다는 것은 조치 자체에 벗어나는. 그러니까 경찰 문서는 한번 작성되면 다음에 수정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전주환 사건 같은 경우도 똑같습니다. 한번 체크리스트가 돼버리니까 그 다음 단계에서 진행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이 피해자는 위험도가 낮다라고 끝나버리는 겁니다. 예, 예. 그래서 사실은 위험도가 높, 그러니까 결국은 이 피해가 되는 부분인 거죠. 예. 이런 일이 뭐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만 우리 지역에서도 보면 뮤지컬 배우 스토킹이라든지 사제폭탄 테러라든지 사이버 스토커 사례 수법도 갈수록 다양해지고 우리 지역에서도 일어나고 있어서 임희정 대표님 이 지역 관련돼서 좀 함께 네, 말씀해 주시죠. 네, 사실은 스토킹 범죄 처벌법이 만들어지기 이전에도 스토킹 피해는 계속 일어나고 있었죠. 근데 그거를 스토킹 범죄라고 지칭하지 못했던 그렇죠. 것이고 예. 저희가 지원한 사례도 사실은 그 헤어진 연인이 그 이별 통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위협해가지고 그러니까 만나주면 헤어져 주겠다라는 걸로 해가지고 여자분을 유인해서 감금하고. 그리고 이제 성폭행하고 그러다가 여성분이 도주하다가 추락사하는 그런 사례도 있었고 그 해에 예, 예. 그런 유사한 사례가 두 건이 있었는데 한 건에 대해서는 10년이라는 중형이 나왔지만 한 건에 대해서는 무죄로 나오는 이상한 판결이 이루어지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예, 예. 저희도 그러니까 저희가 지원을 안 한 사건이라서 자세한 내막을 알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되게 안타까워만 했었는데 그런 사례들도 있었고 여성분 이혼한 사실 스토킹 피해가 가정폭력으로 이혼하는 경우에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남편분들이 여성에 대해서 자기 배우자였던 여성에 대해서 신분관계 법률조항의 신분관계가 종결된다고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받아들이지 않으세요. 예, 그 강서구의 그 사건도 예, 마찬가지였잖아요. 예. 그래서 전철을 갖다가 쫓아다니면서 살해한 사건이었죠. 그런데 그런 유사한 사례로 이혼 소송 중에 있는 배우자에게 문자로 거의 뭐 600통, 700통의 문자를 보내면서 너나 나중에 한 명 죽어야 끝난다 이런 식의 문자를 보냄으로써 여성분을 자살에 이르게 예. 하는 사례도 있었고 최근에는 그 전주에서 발생했죠. 그 사제폭탄 들고 예, 가가지고 네, 네. 터트린 경우도 그 경우는 이제 일면식이 없는 여성분은 전혀 알지 못하는데 자기랑 사귀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찾아가서 사제폭탄을 터트린 사례도 있고 그러니까 사례가 되게 다양한데 근데 대부분 압도적으로 많아요.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납니다. 주로 예. 안면이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변호사님 이렇게 보니까요. 네. 일단 아까 애정망상도 말씀하셨으면 내가 사랑한다는 그 착각 안에서의 범죄가 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사실 스토킹 범죄 처벌법이 강화되기 전에는 그런 인식이 강했고 지금도 아직 1년도 채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아직도 그런 이게 법의 처벌이 강화가 되지 않아서 특히 아까 경찰 신고하고 나서도 일어나고 있고 검찰로 송치된 범죄자가 5.6%에 불과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시작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인식이 아직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일정 위험성이 있으면 그게 곧장 처벌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반면에 예, 네. 법률을 그걸 지급으로 하시는 분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가장 대원칙이 죄형법정주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행위라는 것 자체가 위험성으로 처벌하기는 어렵고 그게 그 이상으로 나아가서 법률 위반에까지 가야지 거기에 대해서 처벌이 가능하다라는 입장이 굉장히 강하고 사실 법원은 거기에서 가장 그 보수적인 지위에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법원의 경우에 구속영장이라는 것 자체가 현재는 지금은 불구속 수사 원칙을 견제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구속 수사를 하게 된다라는 건 굉장히 엄중한 범죄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그렇죠. 가능한 거거든요. 예, 예. 근데 사실 문제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에서는 음주운전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곧 실형을 선고하는 것으로 나아가는 것보다는 초기 단계에서 굉장히 단기간의 구금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본인의 행위가 사회적으로 어떤 의미를 주는지에 대해서 경각심을 좀 불러일으킬 수 있는 예외적인 사안들을 좀 만들면 그걸 처벌하는 사람, 그러니까 영장을 발부하는 사람도 좀 더 융통성 있게 그런 것들이 가능할 수 있을 텐데, 그것보다는 전체적인 모든 사건들이 일률적으로 규율이 되다 보니 사실 그런 행위에 대해서도 그 행위들이 강화돼서 더 이상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서야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그런 좀 안타까운 경우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법원 쪽에서 이런 중한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도 사람이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엄중함 같은 것들을 좀 느끼고 영장 발부에 있어서는 좀 융통성을 발휘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기도 합니다. 예.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충분히 이 스토킹 범죄 관련해서 이제 인식을 좀 하고 계실 것 같고, 특히나 아마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가장 가까이 있는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경찰관분들이 좀 더 잘해 주시길 바라는 아마 그런 마음을 일단 가지실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제일 먼저 신고를 통해서 만나는 분들이시기 때문에, 일단 스토킹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이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 그 3단계 대응 매뉴얼이 있다면서요. 예, 예. 스토킹 범죄 3단계 대응 매뉴얼을 시행 중인데요. 1단계는 응급 조치이죠. 예. 즉각 지금 이제 구두로 제지, 그리고 이제 일정 정도의 물리력을 사용해서 제지를 하고, 그 물리력은 뭐 심한 건 아닙니다. 가로막, 가로막는 형태가 되겠죠. 피해자를 보호 가능한 시설로 인도하는 것 정도. 2단계는 긴급 응급 조치로서 우리가 보통 100m 접근할 수 없도록 하는, 그리고 전기통신 같은 경우를 예예. 접근 금지 명령 하는 형태. 물론 이거는 이제 과태료 부과 처분이 될 수 있는 부분인 거고요. 예예. 3단계는 잠정 조치로서 그 2단계 추가 조치를 해서 이제 소위 말하는 뭐 구금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되는데, 이게 이제 단계별로 된다는 형태입니다. 예. 이것이 위반하면 그다. 위반하면 그다. 그럼 처음에는 1단계에서 거의 끝나겠네요. 근데 문제는 그거죠. 예. 처음에 1단계에서 이 사람들이, 가해자들이 경찰과 너무 친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 잘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단계로 진행될 수 없는, 그러니까 알아서 현장에서 무마가 되는 거죠. 근데 그거를 현장 경찰관들이 상당히 잘 훈련을 받은 상태에서 판단을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지금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단계 단계로 됐다는 가정하에서 되는데, 사실 3단계까지 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리고 실제로 이 3단계까지 간다고 한들 현시 법관이 이걸 받아들이는 것도 다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문자적으로는 이렇게 많이 이렇게 돼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여기까지 가는데 너무 힘든 상황인 거죠. 근데 이게 듣다 보면 가해자 중심으로 우리 경찰관들이 판단하는 거죠. 사실은 가장 두려워하는 건 이게 피해자인데, 피해자 중심으로서 매뉴얼이 좀 변화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사법 집행관으로서 예. 경찰은 당연히 가해자와 친할 수밖에 없습니다. 친하다는 것은 가까이에서 계속 예, 조사와 수사를 받아야 되니까. 그리고 법관도 마찬가지죠. 피해자를 보는 게 아니라 가해자를 다루는 거니까. 여기서 이제 친하다는 건 거리상 예, 거리상 가깝다는 예, 예. 의미인데, 그 부분에 대한 인식 전환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게. 이것은 가해자 중심이 아니라 피해자의 범죄적 피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자체가 이 범죄를 다른 방식으로 인식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예. 그리고 제가 여기서 차제 다시 여기서 한 번 더 말씀드릴 것은, 이 한 번 형태의 스토킹에 대한 인식이 생긴 가해자는 가장 낮은 경우는 1년, 좀 높은 경우는 4년 정도까지 지속이 됩니다. 그러니까 인식, 그러니까 내가 한 번 저의 범죄적 의식을 가진 다음에 어떻게든 저 피해자를 한테 해코지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 인식이 길게는 4년까지, 이건 연구 결과에 의한 건데, 문제는 이제 우리의 이 지금의 법체계는 그거 자체를 이해하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최대 뭐 3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도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그 부분에 대한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연구에 기반된 법체계가 아닌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범죄자의 범죄 심리에 기반한 법체계가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실과 가해자의 심리와 현실적인 법 적용이 괴리가 생기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이해는 되는데, 이거 참 매뉴얼이 없는 것도 아니고, 또 경찰관분들이 또 이 일만 하신 것도 아니시고, 또 가해자하고 이제 조사와 수사를 이루어지다 보니까 가해자의 이야기를 또 가까이에서 듣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피해자의 심리나 피해자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에 대한 인지가 조금 더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일단 그래도 뭐
이미정 대표님 일단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도 그래서 이제 신고 건수가 두 배나 이렇게 늘어난 것이고, 아마 이제 신고를 했을 때 피해자 특히 이제 대부분 여성인 경우에는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말씀 들어보면 실제로 지금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거는 1단계 조치 거리두기를 이제 뭐 제한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이 가해인자가 2단계, 3단계를 가기 전까지 이렇게 3단계 가야 이제 결국 구치소나 유치장에 이제 수감하는 정도라 참 그 보이지 않는 시간 속에서 어려움이 상당히 많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뭐 피해자 보호하고 관련돼서 아직 방지법이 아직 나오지 않았죠. 피해자 예. 보호법이 법안이 아직 마련도 되지 않은 상태라서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항상 현실은 좀 더 법안이 만들어져도 사실은 그게 잘 지켜지지 않고 그거를 갖다가 진행하는 집행하는 게 사람이다 보니까 경찰관분들의 개인적인 어떤 인식과 사고의 수준에 머물 때가 많아요. 사실은 예, 예. 그래서 더 어려움이 많기도 한데 그래도 법안이 제대로 마련이 되고 그리고 그게 잘 집행이 되면 조금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빨리 나와야죠. 피해자 보호법과 예. 관련해가지고 그게 예. 얼른 지금 국회에 머물고 있는데 그게 얼른 만들어지고 그래야지 피해자 보호도 좀 더 체계적으로 예.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아울러서 네. 지금 스토킹 범죄 징역형을 선고받은 자에게 최대 10년 동안 위치 추적 전자발찌 부착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도 나오고 있어서 우리가 아는 법과 현실적으로 진행되는 법은 좀 다른데 어쨌든 더 강화는 좀 더 돼야 될 것 같고 시스템 뭐 마련도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정규 변호사님. 지금 제가 스토킹 처벌법을 보면서 조금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예. 지금 긴급 응급 조치라는 게 있는데 사실은 모든 조치들은 최종적인 처분들이 법원이나 검찰을 통해서 처분이 되게 되어 있는데 이 경우에는 사실 사법경찰관이 먼저 긴급 응급 조치를 하고 긴급 응급 조치를 하고 그 이후에 사후 승인을 받게 되는 구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예. 굉장히 바람직한 구조라고 생각은 하는데 문제 중에 하나는 이게 사법경찰관이 어떤 처분을 하는 데 있어서의 기본 가이드는 경찰 체계 안에서의 기본 가이드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현재 저희 의뢰인 중에 한 분도 스토킹 범죄로 벌써 두 번이나 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현재의 스토킹 처벌법에 따른 어떤 조치 같은 것들도 현실적으로 조속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다라는 게 사실 더 큰 문제인 것 같고요. 예, 예. 그리고 사실 100m 접근 금지라는 것 자체가 법에서 주는 의미가 굉장히 사실 큽니다. 일반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한 개인의 행위를 제한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게 법의 판단 없이 사법경찰관이 그런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는 것 그런 것들이 좀 최대한 잘 좀 그런 처분이 제대로 잘 내려졌으면 그래서 사전적인 보호 조치들이 좀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100m는 지금 피해자의 주거지로부터 100m 접근 금지잖아요. 예, 피해자로부터 100m. 피해자 예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으로부터 100m 사람으로부터입니까? 아니요, 다 맞 둘 다 해당된다고. 피해자로부터도 예. 100m, 주거지로부터도 100m. 예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뭐 우리가 계속 강조하고 있고 반복되고 있습니다만. 경찰관들이 스스로의 매뉴얼이 있습니다만 경찰관들이 스스로의 어떤 이 법 해석도 이제는 긴급 그 응급 조치를 취하기가 쉽지가 않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경찰관들은 혹시 이런 본인들이 이런 처분을 하고 나서 그와 같은 행위로 인해서 상대방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받거나 민원을 받거나 이런 식의 어떤 그런 리액션이 오게 되면 본인 스스로가 받는 타격이 크기 때문에 어떤 조치를 쉽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네. 경우에는 경찰 그 조직 차원에서 그와 같은 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들어서 좀 더 그런 처분들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떤 조처를 해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 그거하고 관련해가지고 예, 예. 한 가지만 예. 네. 가정폭력처벌법에도 그래서 피해자 보호명령 제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다가 그 긴급조치와 유사한 그 접근 금지라든지 뭐 문자로 접근하는 행위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금지해달라는 피해자 그거를 법원에 직접 신청하는 거인 거죠. 청구하는 피해자 보호 명령 제도가 있고 여성단체에서 그 스토킹 처벌법하고 관련해서 그 제정할 때도 그거를 계속 넣어달라고 여러 차례 요구를 했지만 그게 들어가지 않았죠. 그래서 그게 거기에 대한 개정이 좀 이루어졌어요. 그 내용 잠시 후에 바로 또 제가 말씀드리려고 네. 했던 부분입니다. 네. 예, 두 분 말씀 듣고 어떤 예. 예, 입장이십니까? 아까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그게 좀 제일 문제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떤 조치를 취했을 때 바로 고소가 들어오고
가해자 쪽으로부터.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한 법률 대응을 경찰관 개인이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래 여기서 포괄적인 면책을 달라는 건 아닌데 적어도 경찰 시스템 안에서 무엇인가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가 돼야 되는데 우리의 경찰 제도는 그 공간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의 뉴욕 경찰 같은 경우는 경찰 노조가 있으면서 노조 변호사가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경찰 자체의 변호사가 이것을 경찰 노조 같이 대응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경찰관 개인은 거기에 대한 큰 신경을 안 쓰는 방식으로 되기 때문에 법집행에 있어 상당히 좀 자율성이 좀 있는데 우리는 A도 아니고 B도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법에는 분명히 있어요. 하라고. 근데 실제로 일선 현장에서 경찰한테 당신도 하시죠라고 하면은 안 하는 겁니다. 아니 못 한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미적미적거리고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부분은 이건 사실 경찰 수뇌부라든가 행안부에서 분명히 뭔가가 있어야 되는 형태입니다. 그 검경 수사권 분리 넘어서 이제 경찰의 어떤 수사권 이야기도 나오고 경찰의 어떤 또 권한을 좀 더 많이 부여하자는 측면에서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경찰의 전문성 충족도 어느 정도는 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인데 이 부분은 사실 좀 더 보완해야 될 게 좀 많은 것 같고 최근에 그 뉴스를 통해서 112 신고했는데 짜장면 주문을 했는데 바로 경찰이 알아보고 이것이 위험한 상황입니까? 그래서 답변만 하십시오 해서 그렇게 이제 추측의 적극적인 그 의지 반영을 통해서 이제 범죄를 막은 사건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관련해서도 가해자 중심이 아니라 피해자 중심에서 조금 더 경찰의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하면 어떨까? 물론 적극적인 의지보다 중요한 건 더 어떤 세밀하고 치밀한 시스템 마련이 더 중요하겠습니다만 자 오늘 스토킹 범죄 막을 수 없네라는 주제로 전북지방변호사회 박정규 변호사 그리고 프로파일러이신 우석대학교 경찰학과의 배상훈 교수 전주여성의전화 임미정 대표 함께 하고 있습니다. 터놓고 말합시다를 검색하시면 유튜브에서 실시간 보기도 가능합니다. 아, 임미정 대표께서 말씀하셨어요. 스토킹 피해 보호법이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가 이제 논의를 시작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초점을 피해자의 보호에 좀 더 맞춰서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신당역 사건처럼 조금 더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를 할 수 있었더라면 이런 안타까운 결과는 막을 수 있었을 텐데 해서 좀 더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임미정 대표님 먼저 좀 말씀해 주시죠. 네. 그러니까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이 지금 9월 16일에서야 국회 심사가 시작된 상태죠. 예. 그래서 1년 반 정도, 그러니까는 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 반 동안 있다가 지금 보호법이 이제 나오고 있는 건데요. 만들어지고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은 사실은 스토킹 예방과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어떤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를 갖다가 규정하는 것이고 예. 그다음에 신고체계 구축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법률 구조, 주거지원 등 지원 시스템, 피해자들을 위한 어떤 지원 시스템을 마련하고 신변 노출 방지 등의 어떤 내용들을 다 담고 있을 건데 그런 것들이 좀 빨리 제정이 되었더라면 그래도 신당역 피해자분의 경우도 조금은 다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 조금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이게 여가부가 사실은 하는 일들이 좀 많은데 피해자 그러니까는 여성폭력의 피해자를 지원하는 파트를 여가부가 맡고 있어요. 근데 예산은 네, 네. 정말 적은데 그래도 그걸 전담하고 있는 부서가 있다라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 여가부가 그 뭐 없어지되 만회하는 이런 소동을 겪으면서 좀 더 자신들의 어떤 일을 갖다 잘 못 찾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 폐지론에 휘말리면서 이런 투자나 사업 그러니까 여성 보호 관련한 어떤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 가해자의 처벌은 법무부 소속에서 처벌법을 통해서 확실하게 하고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거는 여가부에서 맡아서 네. 이 보호 법률을 아래에서 얼른 체계적으로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네.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요. 가해자가 1차 가해하고 법적인 그 책임을 묻고 나와서 또 2차 가해를 할 수 있다는 우려를 갖고 있는데 지금 그런 가운데 스토킹 처벌법에 보니까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 조항이 있어서 이거는 조금 이제 좀 다른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이런 것들을 지금 법무부가 폐지를 하겠다 이게 추진하겠다고 지금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당연히 좀 없어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사실 반의사불벌죄의 경우에 지금 스토킹 범죄도 마찬가지인데 사실
성폭력 사건도 친고죄가 없어지면서 나름 여러 가지의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예. 문제는 사실 사회적으로 전과자를 양산한다는 게 곧 바람직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반인사 불벌죄라는 것 자체는 보통 모든 범죄에서의 범죄의 스펙트럼이나 볼륨이 굉장히 다양할 수 있습니다. 지금 스토킹 범죄도 사실 마찬가지거든요. 어떤 사건의 경우에는 한 번의 제재에 의해서 쉽게 모든 것들이 정상화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굉장히 고도화 진화되어 있어서 위험성이 그렇지. 되게 어떻게 보면 내재적이고 본능적이어서 언젠가는 사고를 칠 수밖에 없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반의사 불벌죄라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어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누가 좋아서 좀 쫓아다닐 수도 있어요. 그게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그런 행위에 대해서까지 전과자라는 낙인을 찍히게 만드는 게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반의사 불벌죄라는 것들이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할 수 있다라는 부작용이 분명히 있는 건 사실이지만 득실을 따져봤을 때 반의사 불벌죄라는 일종의 하나의 통로도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다양한 관점에서 고민을 해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어떤 것들이 이슈가 됐을 때 엄격하게 모든 것들을 처벌하겠다라는 하나의 일념 그리고 국민들한테 보여지기식의 어떤 입법 이런 걸 통해서 계속 형을 중형으로 가중시키고 모든 유예 조치들을 다 삭제하는 것만이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라는 사실을 좀 염두에 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말씀 들어보면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가능성은 또 다양성은 다르기 때문에 이제 생각하는 바는 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변호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양쪽의 이해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배상훈 교수님이나 임미정 대표님도 말씀하시죠. 네. 저는 변호사님하고 좀 의견이 달라서 그러니까 반의사 불벌죄 불벌 조항을 존재케 하는 법조항들이 있죠. 그러니까 형법상 규정들이 있죠. 폭행죄도 그렇고 일반 형폭행죄도 그렇고요. 명예훼손죄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스토킹 범죄는 약간 질적으로 좀 다르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성폭력의 경우 여성분들이 받는 피해나 공포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그 가해자를 처벌하는 어떤 그 권한의 문제를 마치 국가가 지지 않고 여성에게 피해자인 여성들에게 전가하는 듯한 그런 조항이라고 저희는 생각. 가정폭력도 마찬가지고 가정폭력에 있어서도 저희가 가정폭력처벌법 규정할 때도 제정할 때도 반의사 불벌조항은 없애야 된다라고 계속적으로 주장해왔지만 그걸 끝끝내 거기다 넣어놨고 이것도 스토킹 범죄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피해자에게 묻는 거예요. 피해자에게 전가한다라는 거인 거죠. 예. 이거는 법률 그러니까는 형 범죄마다 좀 다르게 적용돼야 되는 문제고 선생님 그러니까 우리 변호사님의 말씀을 제가 이해 못하는 건 아니지만 그것보다는 피해자들을 보호하는 게 먼저이지 않나 피해자들에 대한 어떤 회복이나 치료를 먼저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예, 예. 자 배상훈 교수님께는 이 질문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신당역 사건처럼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공간 안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잖아요. 어쨌든 신고가 되기 전까지는 이게 진짜 가해자 피해자의 관계를 누구도 알 수 없고 그 가까운 이제 피해자 중심에서 이제 지인들만 알게 될 텐데 가족이나 안전 조치가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되지 않은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 지원 센터가 이제 우리 지역에서도 마련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좀 보호가 되겠습니까? 배상훈 교수님. 이제 전체적으로 피해자와 가해자한테는 이것이 범죄라는 걸 알려주고 피해자한테는 어떤 일정 정도 위험한 가해자의 행위 그리고 그것에 대한 어떤 동선 같은 거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원스톱으로 진짜 진행이 돼야 됩니다. 물론 물리적 공간을 분리하면 좋지만 실제로 같은 직장에 있는 경우는 그렇게 쉽지 않은 부분인 거고 또 그럼 그것은 그 직장에서의 여러 가지 이 부분이 사실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어떤 보직이라든가 아니면 그 공간을 일정 정도 분리시켜주는 근데 그것을 또 피해자한테 낙인이 되지 않은 형태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그 초기에 그 스토킹 피해자가 스스로 그 직장에서 낙인이 찍힐까 봐 신고는 하되 알리지 말라고 하는 이게 굉장히 모순적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회사에서는 이게 뭔지를 모르는 상태거나 아니면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야 라고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공통적으로 인식이 되고 인식이 확산되는 과정에서 그래서 원스톱 지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즉 가해자에 대한 일정 정도의 경고와 분리가 존재하고 피해자에 대한 인식과라든 피해자가
그 다음 단계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대비 태세를 갖추게 하는 그 차원에서 예.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 센터는 중요한데 문제는 현실적으로 지금보다는 한 단계 더 나가야 된다는 거죠.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임미정 대표님 우리 지역 남원의 새마을금고에서 직장 내 갑질 위계한 갑질로 인해서 이제 막 시작하는 직원 여성 직원이 20대 여성 직원이 이제 상처를 받고 또 일단 일을 쉬어야 되는 그런 상황 오히려 어찌 보면 스토킹 범죄보다도 더 강한 그런 뭐 형량까지 직장 괴롭힘으로 예. 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네네. 네, 네. 네, 전부 뭐 그 문제도 그렇고 그게 그러니까 여성에 대한 성평등 의식이 있었다면 조금이라도 자리를 잡고 직장 내에 그런 문화가 있었다면 예. 그런 행위는 하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사회문화적으로 우리나라가 성평등 의식이 얼마큼에 와 있는가를 알려주는 지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스토킹 범죄가 끊이지 않는 것도 그 외에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문제에 있어서도 범죄가 줄어들지 않는 게 저는 우리 사회의 여성 혐오 문화라든지 그 성평 낮은 성평등 의식에서 비롯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나 더 여쭤보면 네. 스토킹 피해 상담이 만 건이라고 하는데 보호시설 입수 8명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 스토킹 범죄 속에서 피해자가 발생하는데 피해자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전담 시설이 네. 지금 열악한 없죠. 상황이네요. 그러니까 없죠. 지금까지 없었죠. 그러니까 전담 시설이 없어서 그러니까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들어가는 쉼터나 이런 곳 이제 예, 성폭력 피해자들이 들어가는 쉼터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는데 예. 그거는 좀 체계가 좀 다르기 지원하는 게 다르고 쉼터라는 게 생활에 상상해 보시면은 알 수 있는 문제인데 그러니까 노출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제약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휴대폰 사용이라든지 외출 같은 것들에 대해서 제약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대단히 조심스럽게 되어 있고 2366 같은 경우는 또 너무 짧고 기간이 너무 예, 짧고 예. 이러다 보니까 쉼터를 이용 그러니까 직장도 다닐 수 없어요. 쉼터에 입사하면 일단 직장의 제한도 있어요. 그러다 예. 보니까 쉼터를 이용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예.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 변호사님 이제 자주 언론에 출연하셔서 하신 말씀 항상 이제 제가 귀담아 듣고 있습니다. 법치상 만능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법이 처벌하기 이전에 또 그 전에 전 단계에서 보완할 것들이 많다는 취지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어찌 보면 이 보호 시설이 좀 마련되고 경찰과의 긴밀한 연계가 되면 좀 더 이중 삼중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고 피해자도 쉼터가 되면서 경찰도 오히려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조치가 좀 더 원활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 좀 들고요. 저는 그 이런 전체적인 시스템에서 항상 피해자가 숨어야 되는 그러니까요. 시스템.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고 지금 보호받는다는 네. 취지. 그러니까 말 그대로 예. 그 가해자가 그 피해자가 숨어야 될 정도의 위험성이 있는 거라면 사실 그 가해자는 사회 노출돼 있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정도의 사건에서 사실 피해자가 숨어야 되는 게 지금 현재의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저는 가장 궁금한 게 왜 낯선 사람한테 맞으면 그렇게 대단한 일인데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맞는 일은 왜 이렇게 사소한 건지 저 그게 진짜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남편이 부인을 때릴 수 있고 주변에서 싸우다 보면 아는 사람 사이에도 주목이 오갈 수 있다라는 이런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사실은 수사기관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경각심이 상당히 필요하거든요. 예. 누가 누구를 때리고 누가 맞아도 되는 관계라는 건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도 너무 자연스럽게 생각을 하는 거죠. 저렇게 무서운 남편이 있으면 부인은 숨어야 된다. 저는 그 구조는 물론 지금 임시적으로라도 그런 보호 조치가 굉장히 필요하다는 건 알고는 있지만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 그 정도의 위험한 남편이면 그 사람은 사회로부터 일정 정도의 격리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스토킹 범죄의 최종은 피해자가 당당한 사회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그게 최종입니다. 그리고 가해자가 처벌받는 건 그 과정인 거고 당당하게 맞설 수 있고 그것을 국가공권력이 도와줘야 되는 형태인데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피해자를 숨기려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가해자는 도로 댕겨요. 그런데 가해자를 묶어놔야죠. 1층 정도? 거기에 전자발찌를 쓰든 뭘 쓰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1년짜리가 그 2년짜리가 3년짜리가 4년짜리. 그에 대한 기초연구가 전혀 안 돼 있습니다. 우리 스토커가 어떤지를 모르는 상태. 그런 형태의 연구를 통해서 어느 정도까지를 어떤 단계에서 할 수 있는지를 마련하고 피해자의 힘을 키워줘서 그들이 사회생활할 수 있는 여기 이거를 종합적으로 우리는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 범죄를 통해서. 예, 예. 저는 늘 항상 이제 이런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인지, 인식, 의식 이런 부분으로 이제 결론을 내다볼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인데, 교육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세월호 사건 이후에 안전교육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일회성으로 가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폭력에 대한 교육, 뭐 어떤 성에 대한 교육 이런 것들이 이 공교육 안에서 꾸준히 좀 이루어져서 우리가 지금 오늘 얘기하고 있는, 그래서 성인지 감성을 좀 높이는 그런 어른으로 성장을 해야 이걸 좀 막을 수 있지 않, 물론 이제 법도 강화가 돼야 되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을까요? 네,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도 의무화는 되어 있어요. 성폭력 예방교육이라든지 뭐 예. 가정폭력 예방교육 이런 것들이 의무화는 되어 있지만 그 실제로 운영하는 데에서는 되게 체계적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냥 학교마다 알아서 해마다 그냥 한번 형식적으로 그 교육을 치르면 그만인 그런 교육에 끝나고 있어서, 그게 저는 그러니까 인생의 어떤 전 생애를 갖다가 놓고 봤을 때 적절한 시기에 계속적으로 이 사람이 한 번 받았던 교육을 또 받고 그냥 같은 이야기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듣는 게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어른이 되어서까지 어른에 대한 교육도 전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생애 주기에 맞는 어떤 그 심화된 교육들을 갖다가 교육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또 남성 중에 남성도 맞고 사는 남성 많아 뭐 이런 말씀으로 또 꼭 나와요.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데, 지금 드리는 말씀은 남성 여성의 개념이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성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 이 참 아직도 무섭고 불안한 그런 세상 속에서 특히나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으로서의 이 스토킹 범죄는 상당히 치명적이고 얼마나 그 공포에 떨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박정기 변호사님과 배상훈 교수님께서 마무리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박 변호사님. 예. 부인을 때리는 남편은 범죄자입니다. 그리고 그 부인이 도망을 다니고 남편이 쫓아다니면 그거는 당연한 구조가 아니거든요. 사회적으로 그럴 수 있는 게 아니고 그건 범죄이고 좀 더 큰 범죄가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한 사건들입니다. 그런 범죄들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너무나 쉽게 용인하는 분위기가 그 스스로가 범죄자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 처음부터 뭐 가처분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본인이 처벌을 받지 못하면서 그런 행위들이 점점 강화되어 가고 자기 행위가 사회적으로 용인되고 있다는 착각을 갖게 되는 이 구조가 저는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좀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의미 있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배성훈 교수님. 예, 폭력은 감추면 안 됩니다. 피해자분들이 당당하게 그 폭력에 맞설 수 있게 우리 사회가 같이 연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감추면 감출수록 가해자들은 더 고무되고 그들의 폭력성이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가해자들을 억제하고 피해자들을 우리 사회 구성으로 같이 할 수 있는, 그것이 사실 스토킹 범죄를 우리가 바라보는 인식이 되어야 되는 거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임미정 대표님 짧게 좀 해주시죠. 네. 저희는 여성단체에서 하는 구호로 저는 대신했으면 합니다. 가해자는 처벌하고 피해자는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이 마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자, 스토킹 범죄 관련해서 오늘 방송을 들으신 분들께서 함께 좀 공감을 많이 하셨으려 봅니다. 이런 방송을 통해서 좀 사건이 일단 좀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주변 혹시 피해자가 계시다면 또 주변에 가해자가 있다면 같이 또 공감하고 같이 논의하고 사전에 좀 막을 수 있는 그런 조치들을 함께 해야 되지 않을까, 법 이전에 그게 먼저일지 않을까 이런 말씀도 드려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분 말씀에 소중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석대학교 경찰학과 배상훈 교수, 전주 여성의전의 임미정 대표, 그리고 전북지방변호사의 박정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터놓고 말합시다는 다음 주 일요일 오후 5시 5분에 인사드리죠. 함윤희였습니다. 고맙습니다.